들국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자개 들국화라고요? 들국화는 일반적으로 들국화라는 꽃은 없죠. 들국화라는 꽃은 없고, 흔히 들국화 삼형제 하면은 벌개미치, 쑥부쟁이, 구졸초를 가리켜서 들국화라고 그래요. 근데 더 거기에다 두 개를 더 붙이면 산국, 감국. 산국이나 감국을 가리켜서도 들국화라고 해요. 아무튼 가을에 피는 국화 비슷하게 생긴 건다 들국화예요, 들에 피면. 근데 그런 들국화 쪽에 안 끼워주는 들국화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이것도 들국화의 하나인데 이걸 들국화라고 하진 않죠, 사람들이. 흔히 산국이나 감국, 구졸초, 쑥부쟁이, 벌개미치 이런 것들을 들국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들국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꽃은 잘 보시면 제일 적당한 걸 하나 봐야 될 텐데 이 꽃의 가장자리를 봐봐요. 이 꽃의 가장자리가 아주 단정하게 단정한 톱니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와 비슷한 게그 고들빼기 꽃도 이런 모양이긴 한데 이거는 이고들빼기입니다. 이고들빼기 봄에 피는 고들빼기도 이런 모양이기는 해요. 이고들빼기라고 하는데 이 이고들빼기는 어렸을 때이 뿌리 여기 이 부분에서 원래는 겨울에 이 부분에서 봄에 겨울 끝나고 봄에 이 부분에서 뿌리잎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길게 나오는 잎을 흔히 우리가 그 나물로 먹죠. 근데 그 잎을 근생엽, 즉 뿌리 가까이에서 나는 잎이다 해서 근생엽이라 하고 그냥 한국말로 뿌리잎이라고 그래요. 뿌리잎. 근데 이제 이고들빼기가 커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면서 줄기에서 나는 잎을 줄기잎이라고 그래요. 줄기잎. 줄기잎이 나고 꽃이 자라면 여기 뿌리잎은 말라서 없어져요. 이렇게 말라서 없어지고 줄기잎이 이렇게 나와요. 줄기잎 한번 제대로 된거 볼까요? 이렇게 줄기잎 이렇게 어긋나기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줄기잎을 잘 보시면 또 가장자리에 톱니가 좀 멀찍멀찍이 저 멀찍멀찍이 물결형을 이루고 있어요. 톱니가. 네, 이렇게 피는 꽃을 이고들빼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들국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고들빼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